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 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주범이 공범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내막 알아봅니다. 김남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주범이 공범보다 형량이 낮게 구형된 이유가 뭡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7살인 김양이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범 박모 양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시신 유기인데요. 형법상 살인은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주범 김양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김양의 혐의는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 시체훼손 및 유기인데요. 이 경우도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이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할 경우 징역 15년으로 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인 공범 박양과 달리 주범 김양은 17살이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살인 같은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15년형을 20년으로 늘리도록 돼 있어 김양에게 징역 20년이 김양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이 된 겁니다. 결국 검찰은 김양의 나이 때문에 공범 박양보다 낮은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